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26일이고 현재 시간은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드번호 207940입니다. 뭐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뭐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추정치 잠정 실적 발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잠정 실적 발표.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자,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매출액이 단기, 전기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이제 슬슬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가 됐어요. 우리 20년도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36%를 증가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시를 했어요.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63%가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증가를 했다. 엄청나죠? 단기 순이익이 71%가 증가를 했다. 야, 지배주주 순이익이 71%가 증가됐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가시성이 엄청나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분기 영업이익이 자, 발표를 한 것에 693억 증가된. 우리 좀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추정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된 자, 추정치. 4분기 추정치가 484억, 우리 693억, 자, 684억, 그리고 693억이었습니다. 추정치가 영업이 4분기 추정치. 근데 실제가 추정치보다 앞질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4분기 단기 순이익이 79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962억으로 21%가 증가. 자, 이렇게 되면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년보다는 뭐 줄어들었지만은 이 회복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4분기 대비한 거고, 이거는 전 분기 대비하고 증감률, 그리고 추정치 대비 증감률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뭐좀 13%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자,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봤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되죠. 우리 뭐 암산할 필요 없잖아요. 82만 원. 자, 추정치보다 조금 이제 600억. 자, 계산은 대충 단기 순이익. 잠깐만요. 아, 좀 살짝 귀찮지만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배주주 순이익,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 1, 2, 3, 4분기. 자, 계산하면 3607, 520, 561. 자, 그리고 지금 여기 4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게 962. 자, 962 하면 2410. 이게 단기 순이익이 2410. 자, 컨센서스 대비 대략적으로 좀 상승을 한 그런 EPS를 좀 발표를 할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 자, 그럼 EPS가 지금 3192원인데 32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3250원. 3250원이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사실 PER이 좀 높긴 해요. 80200. 3200원. 이 정도로 좀 계산을 하면은 80만 2000원. 3210. 이 정도 계산하면은 249배. PER이 지금 조금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4분기에 대한 그런 우리 재무적인 부분에서 캐파 증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자산 총계 뭐 이런 지배주주 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자산의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자공장 증설 그런 부분들. 자, 2021년고 2022년도 일단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EPS가 5천원, 6천원까지 올라간다. 자공장이 되면 저를 이 기사를 볼게요. 2020년도 매출 1조 1648억 원, 영업이익이 2928억 원. 자, 영업이익. 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이 기사가 1월 26일 3시 5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1230공장 전체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전년 정견 대비해가지고 66% 영업이익이 219%가 증가했다. 영어 레버리지 효과로 2019년 13%에서 2020년 25%두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 자, 이제 4공장 여긴 얘기 안 나오네요. 4공장 1, 2, 3공장이 지금 자, 이 기사를 갖고 올게요. 지난해 11일 25만 6천 리터 규모의 4공장 착공식을 진행을 했다. 2023년도, 2022년도에는 부분 가동이고, 2023년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4공장이 12만 6천 리터. 자, 3공장의 두 배가 넘는다. 3공장의 두 배가 넘는다. 3공장 18만 리터. 4공장 25만 6천 리터, 3공장 18만 리터. 자,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두 배, 두배 가까이가 증가된다. 그렇게 봐도 3공장 투자비인 두 배가 넘는 규모. 자, 이런 2조에 관한 그런 투자를 진행을 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 폭발적인 성장이 되겠구나. 3조 가까이가 이게 풀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정을 했을 때 3조 가까이가 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구나. 그럼 EPS를 한두배 정도 잡을 필요 수가 가능성이 좀 있죠. EPS 두 배. 그럼 12,000원. 자, 80만 2,000원에서 12,000원. 66배. PER이 지금 260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4공장을 증설하는 걸 재물을 반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영업이익의 탄력성을 가정을 했을 때도 66배라고 하면은 뭐 저렴한 전망이죠.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목표가를 증권사에서는 한 100만 원까지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거는 뭐 100만 원이 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자, 2022년도에는 부분 가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4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시작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탄력이 더 올라갈 겁니다. 아, 지금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크죠. 꾸준하게 올랐다. 이 분식회계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랐다라고 하면 250% 넘죠. 자, 아마 1년, 2년, 3년, 4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안정적으로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들이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실적적인 부분들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 백신에 대한 위탁 상생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브리핑 드린 것도 꽤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자,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9월달, 10월달에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추가적으로도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김영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한양ENG 현재가 19,800원, 1차 목표가 24,4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학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차 목표가 한양이엔지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이엔지 동학기업 1수익 실현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고 있죠.
자, 우리 VIP 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시면은 뭐 도움되는 말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 추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뭐100% 수익은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